Times. 네, 이번에 60인데 조금 가볍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게도 그렇고 네. 소리도 약간 네. 좀 이렇게 퍼포먼스가 있어요. 좀 날카롭고 조금 이렇게 좀 재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60을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50을 한번 보면 77.5가 나왔단 말이에요. 예. 선생님이 압축 스탠다드. 저는 바지 사장이 해냈다. 네,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을 예전에 했었던 2019년에 했었던 걸 보면은 그때 당시 가격은 326만원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약 10% 정도 가격이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이 오지게 돌아왔다 그래서 9.0 주셨고요. 그리고 그때 저는 50은 기대만큼이었고 60은 기대 이상이다 이렇게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60이 과연 기대 이상일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두 개가 가격대가 300만원 초반 그리고 300만원 중반이었고 오늘까지 한 다음에 이거를 가격을 다 합쳐보면은 한 700에 한 1000만원 정도예요. 1000만원 세 개 합쳐서 1000만원이고 다음 시간 하나가 1600만원 네 오늘 60 페이디드 354만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95kg 50보다 조금씩 다 작고 다 가볍고 작아요. 합니다. 무게가 4.5에서 3.95로 떨어졌고요. 두께도 한 1mm 정도 약간 얇아요. 네. 5053에서 4952로 살짝 내려왔고요. 네. 12프렛 뒷둘레도 80에서 79로 아주 약간 네. 가늘어졌네요. 아주 약간 가늡니다. 탑은 AA 피게드 메이플이고요. 네. 바디에는 마호가니 사틴 니트로셀룰로스 락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슬림 테이퍼 마호가니 4개 헤드머신은 그로버 오토매틱 키드니 버튼 네, 너트는 그라프텍의 너트 너비는 43.053mm 네, 지판은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입니다. 네, 픽업은 넥과 브릿지에 각각 60 버스트버커 더블 블랙 네.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은 투볼륨 투톤 핸드와이어드 위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3웨이 픽업 셀렉터고요. ABR1 튜너매틱 그리고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이게 좀 경쾌해요. 네. 아까 50이 너무 좀 주먹이 컸죠. 예, 근데 이게 걔가 헤비급이라 그러나 얘는 미들급? 네. 미들급이나 아니면 라이트 헤비급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날렵해요. 듀얼리스트 좋네요 이거. 좋습니다. 시원시원하네요. 레드락.
좋다. 좋습니다. 어이 좋다. 마샬, 야 마샬 8. 마샬 8. 아, 마샬 8. GCM 800. 아, 마샬 8. 참. 날씬하고 네. 날렵하고 시원한 맛이죠. 네, 그러네요. 오공은 조금 여기서 이제 그 좀 익은 김치 느낌이면 네. 이건 살짝 그 겉절이나 물김치 네. 느낌이 좀 있어요. 시원합니다. 팬더 튜닝. 그때도 50은 기대만큼이고 60은 기대 이상이라고 했는지 좀 이해가 알겠는 네.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헤비급이라면 지금 미들웨이트가 맞고요. 네, 박종팔 드리겠습니다. 박종팔. 아 그렇군요. 정말 아주 뭐랄까 그 매콤하면서도 네. 날렵한. 네, 그리고 등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 뭐랄까 그냥 단순한 무게만 가지고 체격만 가지고 승부하는 게 아니죠. 속도와 기술과 네, 그렇죠.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있는 그런 밸런스 캐릭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저는 바지 사장이 해냈다 지난번에 오공 드렸잖아요. 네. 저는 바지 사장 오른팔 이렇게 드렸습니다. 바지 사장 오른팔로 그냥 네. 좋아요. 박종팔을 한번 붙었으면 좋겠다. 네. 그럼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9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7, 디자인 15, 총점 79점. 평균점수 79. 항목이 같은 건 가성비 하나밖에 없는데 결국엔 돌고 돌아 또 똑같네요. 네, 이렇게 60 페이디드 지난번에 50보다 1.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스탠다드 중에서 악기를 구입하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우리 다이아몬드도 이쁘고 네. 네, 80점에 가깝고 가볍 약간 가볍고요. 그렇습니다. 그 퍼포먼스 아주 좋고요. 하, 좋네요, 이거. 네. 이쁘고. 네. 좋아요. 이렇게 60까지 같이 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네. 뭐 말도 안 되는 게 기다리고 있죠. 머필의 2023 이 세 개를 합쳐도 안 되니 이건 뭐? 네. 이 세 개를 합쳐도 뭐 전혀 따라갈 수 없는 네. 가격 1611만 원 지금까지 기탐 역대 이제 최고가라고 봐야 되겠죠. 기탐에서 1600만 원짜리를 하는 날이 오는군요. 그 10년 정도 우리가 더 할 수 있다고 봤을 때 뭐 더 하겠지만 네. 네. 2000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아, 돌파하죠. 그냥, 이 정도면 내년에 나올 내년에. 것 같은데 내년에 머피랩에 어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 또 붙어가지고 네. 2200만 원에 네, 깎고 1999만 8800 원 나올 것 같습니다. 야, 1000만 원대네요. 싸네요. 네, 이런 소리 할 것 같아요. 네. 네. 좋아요. 다음 시간에는 1600만 원짜리 역대 최고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